이제 작게는 사람 간의 관계, 크게는 나라, 이 사회 관계들이 전부 다 뭐냐면 상대를 위해서 내가 노력해 살면은요, 상대가 나를 존경하게끔 되면은 전부 다 어떻게 돼? 스스로 이렇게 받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 뭐꼭내 거, 니 거를 갖다 따져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크게 봐야 되는데 역사학자들이 자꾸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에서 지금 놀고 있는 중이라. 그죠? 아직까지도 뭐 우리 문화를 찾아오자고 세계의 문화들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 운동을 하고 있는데 찾아놓으면 못 잡건데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있냐 이거지.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관리 못하니까 이거 너무나 억압돼가지고 이 지금 다뭐 어떻게 내놨어요? 사례 다 내놨잖아. 우리 사회인들이 전부 다 그걸 보고 연구해야 될 자료들이거든. 자료들인데 내가 어떻게 해요? 그냥 전시도 안 하고 그냥 딱 그냥 창고에 딱 가다 놓으니까 자연이 쫙 그게 나오게끔 다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럼 만들어 놓으면 지금 관리를 해야 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누가 관리해야 돼요? 정부에서 지금 관리하도록 정부에서 갖다 줬잖아 지금. 그럼 정부가 지금 골치 아픈 거예요. 왜? 주기는 주고 받기는 받았는데 이거 관리하려면 또뭐 건물 하나 지으려고 하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게 돼 있거든. 그죠? 그러니까 세계 유산들은요, 좋은 작품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은 세계에 나눠놓고 잘 쓰면 되는 거죠. 전 국민들이 어떻게 돼? 인류가 다 쓰라고 지금 나눈 거지. 그걸 연구하라고 지금 나눈 거지. 왜? 그네들이 풀지 못한 어떤 숙제가 있으니까 이 숙제를 갖다 풀라고 지금 만들어 놓은 거지. 그걸 갖다 네가 눈으로 보고 즐기는 그 전시용으로 만드는 게 저게 하나도 없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혜를 틀어야 되는데 작가들이 지혜를 못 틀어.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지혜를 못 틀어가지고 자꾸 과거의 정보로만 들어가는 거야. 이거는 참고 자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 미래를 성장 발전하는데 조금 어떻게 참고로 쓰면 되는 거지. 거기에 매여가지고 자꾸 과거로 돌아왔네. 그걸 또 답이만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자연 한 방에 쳐버려요. 엄청나게 깝깝해지는 거지. 그래서 지금 작가들이 한 사람도요, 지금 재밌게 사는 사람들이 없어. 깝깝해 미치지, 왜? 내가 하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걸 정확히 알게 돼. 그리고 인성 교육을 장착해야 되는데 이런 유튜브 인성 교육이 나와도 이걸 다 장착을 안 하니까. 그래서 내가 요새 답 주는 게 있어요. 인성 교육 갖추지 않으면 내 미래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 그럼 대한민국이 앞으로 못 나가면요, 인류는 전부 다 어떻게 무너지는 거야. 대한민국이 한 발짝 못 나가면요, 인류도 어떻게 되죠? 정확하게 한 발짝 못 나가고 전부 다 후퇴하고 있는 중이라. 지금 열심히 지금 후퇴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전부 다 자기네들이 다 교육이래. 이해돼요? 아까 내 부부에서 다 풀어준 거예요, 그죠? 내가 내를 위해 살지 말고 상대를 위해 살면 내는 스스로 인생을 어떻게 나는 빛나게 돼 있다. 이 원리 하나를 모르는 거죠. 상대를 위해 사는 게곧 나를 위해 사는 거다. 그럼 내가 아내를 위해 살면 누가 나를 존중해요? 아내가 나를 존중할 수밖에 없어. 나는 스스로 이렇게 받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부부라. 근데 내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산다. 네가 나한테 잘하면 먼저 잘해라. 맨날 싸우면 그래대. 당신부터 잘해라 이러면서 맨날 그래요. 그건 남탓하는 거거든. 남탓하는데 부부관계 좋아진다. 절대 좋아질 일이 없어요. 내가 상대를 위해서 먼저 노력해야지만 저 상대가 나를 내가 존중하고 들어오는 거지. 내가 상대한테 해준 게 없는데 저 사람 인생을 내 살도록 도와준 게 없는데 상대가 나를 존중하고 들어온다. 그런 법은 절대로 없는 거죠. 내가 먼저 상대를 존중해야 상대한테 나도 존중을 받을 수가 있는 거. 이게 바로 부부라. 부부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인데 네. 예전에 우리가 뭐 조선시대나 이제 예전을 보면 사대부나 이런 데 보면 남녀가 유별해 돼가지고 서로 방을 따로 쓰고 뭐 이제 그 밑에 평민들이 이런 분들은 이제 다 같이 자고 이렇게 했는데 사대부 쪽에는 따로 쓰고 했었는데 그 이제 문화가 좀 서양 문화 받아오고 하니까 전부 다 이제 같은 침대 위에서 자고 이제 서로 각방을 쓴다 하면 사랑이 식었니 뭐 이렇게 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리고 선조들이 했던 방법들이 바른 건가요? 네, 맞죠. 부부로서 서로 존중하고 예를 취하는 거죠. 잠자리를 한다는 것은 또 이런 말은 그렇겠지만 동물적 욕심이거든요. 동물적 근성이거든요. 이것만 즐기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쩌면 예와 도를 아는 민족이기 때문에 정신문화라 했잖아요. 그죠? 정신적으로 서로 교류를 해가면서 정신적으로 서로 존중해 주는 거죠. 근데 서양에서는 뭐냐면 그게 안 된다 했잖아요. 동물적으로 교감을 해야 돼요. 하루에도 몇번 잠자리를 해야 돼. 잠자해야지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라. 그게 서양 문화라니까. 근데 서양에서 만약에 내가 어떤 동물적 행위를 안 했어요. 안 했으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 안 하는 거 되는 거라. 그게 어디서 왔냐면 서양 문화에서 좀 넘어온 거라니까. 그걸 만져보라고 지금 넘어왔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지식과 문화, 문명, 그저 살아가는 모습들이 어디서 다 들어온 거냐? 서양에서 다 들어온 거예요. 국제사회에서 다 들어가가지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6.25 전쟁을 해가지고 전부 다 어떻게 다 폐허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세계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전부 다 어떻게 대한민국이 다 들어온 거야.
그러면요, 그 당시에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데 다 받아들인 것은 너희들이 저 지식을 다 갖춰가지고 저 문화와 문명을 다 갖춰가지고 저걸 다 답을 내라고 지금 들어온 거거든. 답을 내라고 들었는데 서양에서 선진국이라 했으니까 국제사회에서 들어온 게 뭔가 답이 맞냐 딱 상식으로 고착시켜가지고 부부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딱 상식으로 딱 정해놓은 거예요. 결혼은 이렇게 해야 된다. 딱 정해놓은 거라니까. 부부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딱 정해놓은 거라. 정해놓은 거 가지고 우리는 그걸 답이 맞냐 지금 어떻게 굉장히 이렇게 몇십 몇 동안 왔던 거죠. 답이 아니고 저걸 갖다가 다시 바로 잡아가지고 답을 내가 정확하게 어떻게 거기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서양이나 다시 보고해야 돼. 부부는 뭐고, 그죠? 남녀 간에 뭐 잠자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도 다 법도가 있는 거거든. 요걸 갖다 다 정확하게 만들어가지고 다시 답을 내줘야 되는데, 그냥 저 사람들 서양에서 가져온 게 그냥 답이 맞냐, 그냥 딱 고착시켜 버리니까 그렇게 지금 흘러가는 거죠. 그 위에 것은 얘기하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전애들의 방식과 우리 살아가는 방식이 분명히 다르네. 우리는 정신문화거든요. 정신문화 교류를 중요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막 잠자리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 사대부들이 항상 어떻게 방을 따로 썼어. 안방이 따로 있었거든요. 잠자리 방이 따로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서로 각자 일을 하고 정신적으로 또 공부하고 정신적으로 교류를 하고 이렇게 그냥 바라만 봐도 좋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서양은 그게 아니거든요. 한 침대에서 무조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몸을 섞어야 돼. 그게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거라고 뭔가 그렇게 알고 있는 민족이 지금 서양이라. 근데 그 침대 문화 그대로 돌아다 보니까 우리는 거기서 지금 상식으로 딱 고착시켜가지고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사대부들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왜 우리는 동물적으로 교감하는 민족이 아니거든. 정신적으로 교감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 질량을 충분히 갖추면 그렇게 되게끔 돼 있어요. 그죠? 이렇게 보면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각방을 이제 쓰는 부부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뭐 50대 뭐 이렇게 이상 되면 쓰는데 그런 걸 보고 이제 사랑이 식었니 뭐 이제 그 예전과 틀리니 이러면서 서로 불평불만하는 그런 것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아니 같은 침대에 자더라도 생각은 따로 있잖아. 그래서 제목 생기 때문에 동상이몽이라고. 같은 침대에 자는데 생각은 따로 있는 거예요. 나는 다른 남자 생각하고 저 사람도 다른 여자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동상이몽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쩌다 필요해가지고 의무적으로 하지 않던가 해요, 사람들이. 아이고, 뭐 좀, 싫을 때 좋았다. 나중에는 되게 좀 안 안아주면 나를 또 미워하자, 삐끼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의무적으로 하는 거죠. 그게 동상이몽이잖아요. 그 영화도 많이 만들어놨대, 왜 동상이몽 해가지고. 그 정신적으로 교감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 사람의 영혼이 성장하는 데 도움 주면요. 저게 정신적으로 교감하는 게 엄청나게 좋은 거라. 그 육체적 관계를 안 쓰더라도. 근데 전부 다 한체되자 하면서 전부 다 생각을 따로 하고 있고, 마음은 딴 데가 있는데,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뭐 의무방어 한 다음에. 이거는 서로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되면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이제 어려운고 까깝한 일이 분명히 생기는 거지. 왜? 참고 지냈기 때문에 폭발한다 이 말이죠. 부부를 보면 이제 부부는 일심동체를 가지고 모든 거를 다 서로 공유했던 데 가지고 이제 보면 어떤 부부들은 이제 남편이나 부인이 장상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어떤 여자분들은 아예 화장을 지운 모습들을 잘 안 보여주고 이런 분들이 있다더라고요.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항상 그 남편 앞에서는 화장한 모습이라든가 좀 차려입은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려고 노력하는데 그냥 그런 모습을 보고 아, 너무 가식적이다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그 다른 일부 사람들은 저기에 노력하는 거다라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 마음 안에는 그 남편한테 아니면 또 부인한테 그런 어트러진 모습이나 이런 걸 안 보여주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도 뭐 하나의 노력이라고 보세요. 노력이죠. 왜? 내 남편이 존중스러우니까. 남편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존중 안 하는 여자들은 화장 안 해요. 집에서 대충 있지 않던가요, 전부 다. 왜? 존중 안 하거든. 내 상대한테 존중 안 하니까 잘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내가 상대를 존중하기 때문에 상대한테 조금이라도 내가 어떻게 사랑을 좀 받고 싶어가지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치아도 딱 하면서 머리 딱 묶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단정하게 좀 메이크업도 좀 하면서 이렇게 상대한테 보이는 거거든. 왜? 상대를 존중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거는. 상대를 존중 안 하면요. 그냥 집에서 대충 입어요. 근데 나갈 때는 우주에 화려해 입어. 그 밖에서는 존중받으려는 거거든. 근데 내 남편한테 존중 내가 받을 생각이 없는 거죠. 왜? 남편이 나를 갖다 인생에 도움 되게끔 안 해주기 때문에 나도 니한테 도움 되게끔 안 했으니까 서로 존중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화장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집에 있을 때는 대충 입고 있는 거죠. 근데 밖에 나갈 때는 어떻게 돼요? 당신은 밖에 나갈 때 그렇게 화려하게 하면서 왜 집에 있을 때 대충 깨져자가 입고 있냐 이렇게 하거든. 왜? 내를 존중을 안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내가 영혼이 성장 발전하는데 내가 도움을 못 줬기 때문에 내가 또 어떻게 존중을 만들어내지 못했던 거죠. 그럼 내 잘못이지 그거는.
그죠? 근데 상대가 나를 존중하면요, 정확하게 화장 이쁘게 해가지고 뭐 단정하게 꾸미게 돼 있죠. 밖에서보다도 내 남편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